EPS 토픽 듣기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21번 물론 다시 들으십시오. 물론 22번 미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미세요. 23번 먹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먹습니다. 없는데요. 다시 들으십시오. 지금은 없는데요.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25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1번 물건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2번 작업장에서 쉬고 있습니다. 3번 물건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4번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1번 물건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2번 작업장에서 쉬고 있습니다. 3번 물건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4번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26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지갑입니다. 2번 모자입니다. 3번 우산입니다. 4번 가방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지갑입니다. 2번 모자입니다. 3번 우산입니다. 4번 가방입니다. 27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야채입니다. 2번 과일입니다. 3번 생선입니다. 4번 곡식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야채입니다. 2번 과일입니다. 3번 생선입니다. 4번 곡식입니다.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28번. 얼마 동안 기다려야 해요? 1번. 두 달 됐어요. 2번. 10시 15분이에요. 3번. 4시간 기다렸어요. 4번. 10분 정도 기다려야 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얼마 동안 기다려야 해요? 1번. 두 달 됐어요. 2번. 10시 15분이에요. 3번. 4시간 기다렸어요. 4번. 10분 정도 기다려야 해요. 29번. 가위가 어디에 있어요? 1번. 지금 가고 있어요. 2번. 가위로 잘라서 쓰세요. 3번. 책상 서랍 안에 있어요. 4번. 책상을 여기에 놓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가위가 어디에 있어요? 1번. 지금 가고 있어요. 2번. 가위로 잘라서 쓰세요. 3번. 책상 서랍 안에 있어요. 4번. 책상을 여기에 놓으세요. 30번. 외국에 돈을 보내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해요? 1번. 3번 창구로 가세요. 2번. 고향에 돈을 보내요. 3번. 비행기를 타고 가세요. 4번. 해외로 여행을 가보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외국에 돈을 보내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해요? 1번. 3번 창구로 가세요. 2번. 고향에 돈을 보내요. 3번. 비행기를 타고 가세요. 4번. 해외로 여행을 가보세요. 31번. 뭘 마시겠어요? 1번. 제가 만들겠어요. 2번. 주스를 마시겠어요. 3번. 식당에서 먹겠어요. 4번. 한국말을 배우겠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뭘 마시겠어요? 1번. 제가 만들겠어요. 2번. 주스를 마시겠어요. 3번. 식당에서 먹겠어요. 4번. 한국말을 배우겠어요. 32번. 그 잡지를 어디에서 사셨어요? 1번. 한 권에 5,000원입니다. 2번. 잡지와 신문을 읽었습니다.
3번. 집 근처 책방에서 샀습니다. 4번. 책을 빌리러 도서관에 갔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그 잡지를 어디에서 사셨어요? 1번. 한 권에 5,000원입니다. 2번. 잡지와 신문을 읽었습니다. 3번. 집 근처 책방에서 샀습니다. 4번. 책을 빌리러 도서관에 갔습니다. 잘 듣고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13번. 내일 10시에 친구를 만나려고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내일 10시에 친구를 만나려고 합니다. 34번. 지금 몇 시예요? 3시 30분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지금 몇 시예요? 3시 30분이에요. 지수 씨는 가족하고 같이 사세요? 네.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아요. 남동생도 있고요. 다시 들으십시오. 지수 씨는 가족하고 같이 사세요? 네.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아요. 남동생도 있고요. 36번. 무슨 운동을 좋아하세요? 저는 농구를 좋아해요. 그래서 학교 운동장에서 자주 농구 연습을 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무슨 운동을 좋아하세요? 저는 농구를 좋아해요. 그래서 학교 운동장에서 자주 농구 연습을 해요.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7번. 어서 오세요. 뭘 찾으세요? 치마를 사려고 하는데요. 이 파란색 치마는 어떻습니까? 색깔은 좋은데 너무 짧아요. 더 긴 것도 있어요? 아니요. 파란색 긴 치마는 없어요. 하얀색 긴 치마는 있는데요. 하얀색은 어떠세요? 그것도 예쁘네요. 그럼 그걸 한번 입어볼게요.
38번.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라면 5개 들어있는 거 한 팩하고 비누 2개 주세요. 39번. 여자친구 생일인데 무슨 선물을 사주면 좋을까요? 날씨가 추우니까 예쁜 장갑을 사주는 게 어때요? 아, 그게 좋겠네요. 꽃도 같이 사세요. 여자들은 꽃을 좋아하니까요. 네, 그럴게요. 40번. 아저씨, 딸기 한 상자에 얼마예요? 큰 건 10,000원이고 작은 건 6,000원입니다. 작은 거 한 상자 주세요.